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동이 다육의 토동입니다. 오늘도 비가 온답니다. 봄비는 얘네들한테 보약인 거 아시죠? 다육이 수광초한테 보약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조금 못난이로 자란 애들, 그런 애들 밖으로 싹 내가지고요. 봄비를 촉촉하게 맞춰주시면 정말 어느 거를 주는 것보다 훨씬 그 다육이들한테 정말 아주 명약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리대가 있으신 분들은 보약 맞춘다 생각하시고요. 봄비 맞춰주시면 너무 좋답니다. 아, 짜잔! 짜잔! 요거 뭘까요? 요거 염자입니다. 일본에서는 요게 돈나무라고 합니다. 요 이파리 하나하나가 요 이파리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엽전 돈, 엽전 모양처럼 돈이 다닥다닥 붙었다고 해서 돈나무라고 한답니다. 요거는요, 지금 요렇게 보시면 목대가 외목이에요. 너무 예쁘죠? 봄에는 진짜 모든 만물들이 다 예쁩니다. 뭐 식물도, 화초도, 초하류도, 관엽도 다 예쁜데요. 그 중에 다육이도 또 이렇게 꽃처럼 예쁘답니다. 이 염자를 잘 키우시면 돈이 마르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어요. 물론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그 옛날부터 전해오던 말이기는 하지만 듣기 싫지는 않죠. 염자가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요거는 일본 염자 거든요. 목대가 어마어마 좋은데 얘는 이렇게 보시면 추위에 엄청 약하답니다. 그리고 지금 농장에서 갖고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농장에서 한참 키우시던 거 저는 이렇게 목대가 요렇게 보시면 너무 좋죠. 근데 워낙 그늘에다가 처박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꽃대를 다 물었어요. 꽃피는 염자기도 하고 목대가 너무 좋죠. 추위에 좀 약해서 오늘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이번 주말이 꽃샘추위가 또 잠깐 온답니다. 영하 4도까지 서울은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 제가 신문지를 안 펴놨고요. 제가 이제 봄에 밖에다가 내놓고 조금 그 봄햇살을 한참 드리킹하게끔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인물을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인물 만들어 놓고 또 여러분들한테 선보일게요. 요 녀석 제가 정말 오래 키운 염자입니다. 요 녀석도 분갈이를 해줘야 될 대상인데요. 아주 그냥 정말 분갈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망설이고 망설여지는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제가 요렇게 오래 키웠습니다. 미니 염자인데요. 요렇게 보면 아까 거하고 입밥이 또 틀리죠. 염자가 종류가 한 200가지나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에 나오는 염자들은 몇 가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염자는 관엽에서도 많이 그 판매를 하고요. 일반 다육이 가게에서도 판매를 해요. 근데 염자는 키우기 나름인 것 같아요. 분을 일단 크면 안 되고요. 물론 이제 대품은 워낙 큰 대품은 좀 분이 커야 되겠지만 그래도 자기 얼굴보다 분이 좀 작아야 오래 묵으면 또 꽃이 피는 염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업집이나 일반 또 가정집에서도 염자들은 하나씩 다 키우고 있죠. 우리 관엽에서는 그 금전수? 제가 아는 거는 금전수밖에 없어요. 그 다육티비 하우스님이 몇 가지 다 돈나무라고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아는 건 금전수. 그래서 관엽에서 선물하는 개업집이나 뭐 이런 가게 오픈집에 금전수를 많이 그 오픈식에 보내죠. 그리고 다육이 가게에서는 이 그 염자를 보낸답니다. 왜냐면 요 염자가요. 어떻게 보면 키우기도 쉽지만 또 어떻게 보면 까다롭기도 해요. 그렇지만 일반 보편적으로 키우시기가 수월한 염자 중에 하나죠. 짜잔. 이 염자 정말 근사하죠? 정말 정말 이 목대 보세요. 제가 여름에
장마통에 비를 그렇게 맞췄답니다. 그래서 꼬라지가 아주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기 뒤에 맨 뒤에 키핑하시는 사장님께서 이렇게 살려놔 주셨어요. 지금 그리고 요 염자도요. 요거 보세요. 꽃이 따로 없죠? 하, 세상에 꽃을 이렇게 다 물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요? 염자는 정말 가정에서 키우시기가 정말 좋습니다. 나무목으로 이렇게 자라고요. 마디 좀 굵게 키우실 거면 여차 없이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요. 알이 이렇게 꿀벅지가 됩니다. 꿀벅지가 되고요. 아까워서 가지치기 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가지치기 하면 왜 어떻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가지치기를 못하는데요. 과감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무 일반 나무를 키우실 때도 여러분 가지치기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잔가지치기를 해주면 이렇게 목심이 요렇게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래서 염자는 일반 집에서도 키우셔도 좋고요. 또 그냥 하나 정도 속썰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썰이어도 그냥 하나 정도 집에 있으면 기분 좋아지는 식물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다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제가 옛날에 저희 부모님이 늙을수록 금전이 있어야 된다, 금전이 있는 게 힘이다 그럴 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5학년이 넘어가고 보니까 그 말뜻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통장에 돈이 비어가잖아요. 괜히 힘이 없어요. 근데 통장에 돈이 조금 들어오잖아요. 기분이 좋아요. 제가 좀 속물인 것 같처럼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제가 부모가 돼보고 자녀가 있고 이래 보니까 자녀들이 용돈을 주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만간 부모님 찾아뵙고 용돈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나이를 먹으니까 부모님 젊은 시절 또 그 살아온 세월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들을 키우면서 고생을 했을까 하는 그 마음이 드니까 부모님 생각이 절로 납니다. 오늘은 날씨도 이렇고 그래서 제가 주저리 또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 댁내에 요 작은 염자 큰 거 말고요. 작은 거 정말 그 포토예요. 2,000원짜리 포토에도 이런 꽃염자들이요 나와요. 그래서 그냥 자그맣게 염자는 물을 자주 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이파리가요 좀 말랐다 싶을 때 물 흠뻑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말리세요. 그래야 저거 보세요. 보이실려나 모르겠어요. 오, 꽃이 이렇게 핀답니다. 오래 묵고 또 약간 빠듯해야 꽃이 펴요. 집에서는 일조량들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일조량이 없어서 애들이 요 색감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거실이나 베란다에서 키우다가 보면 요 색감이 안 나고 우리 집 염자는 파래요 그러는데 파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렁주렁 다 알알이 달려있는 아이들 보면 정말 하나하나 다 예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봄에 돈복이 많이 들어오라고 집 안에 염자 하나씩 키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또 일상으로 복귀를 했어요. 제 일상은 여기 하우스 매장입니다. 그래서 온 그 매장 안에 아주 정말 겨우내 꼬지리로 자란 애들이 많아요. 왜냐면 물 주기도 그렇고 물 안 주기도 그렇고 그리고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화분에 있는 아이들은 엄청 신경을 쓰는데요. 풀분에 있는 애들은 조금 등한시합니다. 고쳐야 되는데 잘 안 고쳐집니다. 근데 오늘은 큰 맘을 먹고 그 상모판에다가 아이들 다 놓고요.
제가 빗물 보약을 다 드리킹을 할 겁니다. 비가, 봄비가 넉넉히 와줘서 아이들 샤방샤방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얘네들이 겨우내 물도 제대로 못 먹고 요렇게 지금 매장 구석에 요렇게 지금 있는 아이들이에요. 보시면 아, 물건이 장난이 아니죠? 이거 치와와 금이에요. 근데 무지가 돼버린 데다가 물을 안 줘서 입장이 이렇게 흙갈이를 제대로 해놨는데 아주 정말 꼬라지가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 아이들을 다 밖에다가 내칠 생각입니다. 내쳐서 비를 충분히 마치고요. 그리고 안으로 다시 들어올 겁니다. 왜냐면 요번 주 주중에 기온이 꽃샘추위가 잠깐이라도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죠. 그래서 얘네들 또 비 맞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 잘못하면 까딱하다는 샤벳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 아이들, 요거는 지금 로슈랄리아 그 바이솔이에요. 여러분, 매장 안에서 얘가 월동을 한다 그러는데 저는 이게 아마 그 남부지방에서는 월동이 가능한데 중부지방에서는 안 되는 걸로 있어요. 저희 매장이 의정부거든요. 의정부는 철원하고 가깝잖아요. 북쪽하고 가까워서 그런지 외바람이 장난이 아니라 작년에 내놓은 아이가 상했답니다. 그래서 요번에 지난번에 판매하고 남은 아이들이요 있어서 그 다 나가고 요거 하나 남았는데 요거를 매장 안에다가 놨습니다. 물도 안 주고 제가 가끔 몰량만 한 번씩 줬는데요. 그래도 나름 건강하죠. 여러분, 요거는 마디바예요. 근데 요거 보세요. 여름에 비 맞히고 물 안 털어줘 가지고요 요렇게 다 탔어요. 아, 정말. 그리고 물도 안 줘서요. 풀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요 녀석 풀일감이 나름 있으면 예쁘긴 한데요. 너무 관리를 안 했습니다. 어찌 이거를 상품이라고 팔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빗물 보약을 제대로 먹일까 합니다. 짜잔! 애기 백봉이에요. 백봉인데요. 모듬 합식을 하려고 지금 갖다 놓은 아이인데 아, 요즘에 분갈이 영상 너무 자주 올리고 또 합식 영상 자주 올려서 여러분들 식상할까봐. 근데 저는 지금 유튜브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또 바쁘기도 하고 뭘 어떻게 올려드려야 될지 모르겠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너무 자주 그 영상 이렇게 분갈이 영상 너무 자주 올리면 식상해 하실까봐 조금 망설여지기도 한답니다. 근데요, 그냥 제 식대로 하려고요. 그냥 제 식대로 하다가 보면 답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예쁘게 봐주시면 좋고요. 요거 별의 눈물이에요. 구근으로 자라는 아이예요. 잠깐만요. 요거 목대 보이세요? 요게 별의 눈물 구근으로 자라는 아이라서요. 근상으로 키우시면 너무 좋습니다. 별의 눈물 백화는 근상으로 자라고요. 적화가 그 알스톤이 그 약간 그 알스톤이 사춘까지는 아니고 약간 이런 말 써도 되나 모르겠네. 짝퉁? 그런데 그런 알스톤이 그러니까 좀 몸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알스톤이하고 비슷하다 생각해서 그 적화는 알스톤이하고 닮았다고 해서 나온 거고요. 요거는 지금 백화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입장도 길고요. 짤막짤막하지 않아요. 근데 요 그 알스톤이는요, 물을 좋아해요. 일주일에 한 번 그 통풍이 잘 되는 흙을 쌌을 경우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 물 주고 키우셔도요 괜찮답니다. 물론 다육이 전용 화분이어야 돼요. 일반 그 플라스틱 화분도 물마름이 빠르고 토분도 물마름이 빠르죠. 근데 그 관엽 화분은 물마름이 빠르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관엽은 물을 좋아하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또 며칠에 한 번씩 물을 주잖아요. 다육이는 근데 며칠에 한 번씩 물을 주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엽 화분에다가 썼을 때는
한 15일에 한 번 그 정도 써주시고요. 다육이 화분은 일주일에 한 번 물을 주셔도 된답니다. 언제요? 봄, 가을에요. 여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물 주시면 아니 되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이요. 요거 보세요. 물을 얼마나 안 줬는지 이렇게 꼬라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휴. 미안하기도 하고요. 제가 화분에 있는 애들은 맨날 이뻐요, 잘 키워요 이런 소리를 듣는데 이 그 풀분에 있는 아이들은 정말 너무 신경을 안 써서 정말 얘네들한테 미안하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정말 풀분에 있는 아이들 큰맘 먹고 다 내놓고 빗물 보약을 먹일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매겨놓고 제가 몰약도 쳐주고 해서 애들 인물 만드는 다음에요. 다음에 사진 한번 올려드릴게요. 저희 노숙 다이도 제가 거의 다 완성을 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오늘은 이런 영상들을 담아봅니다. 요 녀석 아도데스라는 다육입니다. 한때 몸값도 거했고요. 여름에는 휴먼에 잠을 잡니다. 그래서 정말 동글동글 말아요. 그래서 방울 같습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요. 이파리가 없어요. 이 자체가 잎이고 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잎이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다른 아이들은 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잎이 없어요. 그리고 요 녀석 단점은 유적꽃하고 같아요. 꽃이 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요 가운데서 꽃이 피면서 자기 몸하고 같이 옵니다. 꽃을 보실 생각 하시지 말고요. 열심히 꽃을 따주세요. 따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요 몸통이 살아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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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알이 이쁩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영상을 찍겠습니다. 날씨가 흐리지만 기분 좋은 하루로 생각하시고요. 막 상상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상상을 하시고요. 좋은 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토동이 다육의 토동이었습니다.